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매매부터 보겠습니다. 페이지 512페이지 펴보세요. 512페이지. 우리 매일 했던 거 봅시다. 저기 563조 나오죠? 뭐의 뜻이 나오죠? 매매의 의의. 수없이 든 조문이죠. 그죠? 갑이 뭐 이전할 것을 대산권 이전할 것을 약속을 뭐하고 정하고, 자, 상대방은 뭐 지급할 것을 대급 지급할 것을 뭐한다 약정하면 무슨 계약이 되고요. 자, 매매 계약이 되죠.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이첫 번째 약정을 갖다가 만약에 청약이라 한다면 뭘 한다면 두 번째는 뭐죠? 승낙이 되겠죠. 그러면 청약 승낙 있으면 계약이 성립해 성립하지 않아요? 성립하죠? 그래서 무슨 계약? 네, 승낙낙. 무슨 계약이다? 낙성 계약이다. 낙성 계약의 반대말이 뭘까요? 안 이렇게 드립니다. 뭘까요? 네, 공부는 하고 계십니까? 계속? 네, 공부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 공부를 내용으로 공부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목을 이렇게 적어 제목. 낙성 계약의 반대말이 뭔가? 네, 답은 요물 계약. 무슨 계약이야? 공부 하긴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내용 보지 마시고 그냥 제목 내가 뭐 했는지 반대되는 계약만 계속 얘기하세요. 그게 공부예요. 자, 그러면 약정, 약정, 청약, 승낙. 그러면 여기서 계약이 성립하고 그다음에 매매 계약이 생기면 이제 각자 각자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 효력이 생긴다는 얘기는 뭐예요? 유효하다는 얘기죠? 뭐하다? 그럼 어떤 효력이 생길까요? 갑은 어떤 효력? 뭐 달라? 네, 대금 달라라는 뭐가 생기고 효력이 생깁니다. 대금 채권적 효력이 생기고 이쪽은 뭐 달라? 네, 소시한 겁니다. 재산권 달라라는 뭐가 생긴다? 채권적 효력이 생기죠. 그러면 이 대금 채권은 던지면 을한테는 이게 채무가 된다고요. 을한테는 뭐가 된다고요? 네, 이것도 채무가 되는 거예요. 갑한테. 아셨습니까? 그래서 채무가 두 개가 나오네. 그죠? 좀두개 나오니까 뭐라고 그래요? 응? 쌍무. 반대말이 뭘까요? 네, 편무. 요건 답이 쉽게 나오는데 요건 그렇게 답이 안 나오더라고. 제일 어려워요. 낙성의 반대말이 뭐다? 유물. 그러면 각자 각자 채무를 이행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채무 각자 이행해야죠. 왜? 약속들을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서로 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거 주는 거죠? 내거 주는 행위를 뭐라 그래요? 내거 준다. 그걸 출연이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 내거 주는 것은 뭐라 한다? 출연이라고 그래요. 이쪽도 줘요, 안 줘요? 출연이죠? 출연은 뭐예요? 네,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내거 마이너스 상대방 플러스기죠? 양쪽이 출연하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유상 계약이라고 합니다. 무슨 계약이요? 자, 유상의 반대말이 뭐예요? 네, 이건 편하죠. 알잖아. 이건 알잖아요. 이거. 그죠? 그럼 시험 문제 유상의 반대가 쌍무 여기 잘안 내겠죠? 줄어내는 건 뭘까? 타겟이? 요물. 그럼 시험에 매매는 요물 계약이 아니다. 맞을까? 틀릴까? 맞습니다. 왜? 낙성 계약이 뭐야? 반대말이 요물이니까. 요물 아닌 게 뭐고? 낙성이고. 낙성 아닌 게 뭐야? 요물이죠? 여러분, 편무 아닌 게 쌍무고, 쌍무 아닌 게 편무 아니에요. 그죠? 시험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계약의 성질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매는 민법 전 조문이 있으니까 무슨 계약이다? 전형 계약이죠? 무슨 계약이 아니고? 비전형 계약이 아니고 뭐다? 전형. 그래서 이 안에 답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100, 500몇 페이지 보시면, 12페이지 보시면은 1번에 1번 체킹하셔야 됩니다. 1번에 1번. 매매란 매도인이 재산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뭐하고? 약정하고, 매수는 대금 지급할 것을 약정으로 성립하는. 자, 그거 나오죠? 무슨 계약? 낙성. 나옵니까? 두 번째가 뭐예요? 쌍무. 그 다음에 분류식 전형적인 무슨 계약? 유상계약. 나왔죠?
순서대로 나왔습니다. 여기 순서대로 뭐 여기 보세요. 예? 낙성 그다음 뭐요? 쌍무 그다음 뭐요? 묘사. 네. 그러면 쌍무 편무 가지고 우리가 공부한 적 있죠. 그죠? 쌍무 가지고 했던 게뭐 있었어요? 야, 같이 이행하자. 쌍무계약의 특징 두 가지가 뭐 있었어요? 서로서로 같이 이행하자. 제목이 뭐 있었어요? 동시 이행하고 그 다음에 위험 부담이라는 타이틀을 공부한 적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총칙에서, 계약법 총칙에서.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제 유상 무상 가지고 공부할 거예요. 뭐하고 뭐 가지고? 야, 매수인 나는 출연을 제대로 했는데 왜네 출연은 뭔가 좀 이상하다? 책임져라! 라고 요구하는 게 뭘까요? 그게 매도의 무슨 책임이다? 무슨 책임? 담보 책임 문제가 거론될 것이다. 무슨 책임이요? 담보 책임. 그리고 계약하면서 계약금 걸어야 안 걸어요? 걸죠? 그럼 무슨 계약? 계약금 거는 계약. 무슨 계약? 계약금 계약이 뭔가 전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안 했던 게 뭐다? 계약금 계약하고 무슨 책임? 담보 책임. 그러면 스토리를 볼까요? 시간적 순서로 봅시다. A점 때 둘이서 무슨 계약을 하죠? 네? 무슨 계약합니까? 약정, 약정. 무슨 계약을 합니까? 약정, 약정. 무슨 계약을 체결하죠? 무슨 계약? 네. 무슨 계약할까요? 네. 무슨 계약? 매매 계약. 무슨 계약? 네.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매매 계약하면서 계약금 걸어야 안 걸어요? 그러면 계약금 가지고, 야, 그럼 계약금을, 야, 1억 주기로 서로 뭐예요? 계약금을 1억 주기로 서로 뭐예요? 이렇게 약정 하지요? 네? 순서를 보셔야 돼요. 그럼 계약금 1억 주기로 약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주지 않고, 혹시 그 다음날, 일부 4천을 일부 주고, 일부 4천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6천을 다 주기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계약하진 않겠지만, 그럼 보통 언제? 7월 1일 날 매매 계약하면 그날 보통 계약금 다 줘야 안 줘요? 주는데 그날 주지 않고 그 다음날 4천 주고 그 다음날 7월 6천 주로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코스 진행해서 그 다음 코스 진행해서 나중에 뭐 주고? 뭐 주고? 네, 중도금 주고 그 다음 짠점점점에서 마지막에 뭐 하고? 네, 잔금 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잔금 주면서 그냥 붙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너도 뭐 내놔라. 너도 뭐 내놔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예? 각종 등기 서류를 뭐예요? 교부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목적물을 뭐 받아서? 네? 인도 받아서 가서 뭐할 것이다? 등기 할 것이다 라는 가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은 정상으로 다 가는데 중간중간에 뭐가 생길 수가 있다?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약정 매매 계약했는데 계약금 거는 계약을 했는데 뭐 했는데 계약금 계약. 그럼 여러분들 계약금 걸면 뭐 지급 전까지 중도금 지급 전까지 을도 털수 있고 갑도 털수 있는 경우도 있죠. 네?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걸 해약금 해제라고 그래요. 무슨 해제요? 그러면 시간 순서 따라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해약금 해제 바로 갈게요. 페이지 516페이지 펴보세요. 몇 페이지요? 페이지 516페이지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계약금 타이틀 걸고 565조 무슨 금 나와요? 해약금 나오죠. 제가 읽어볼게요.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이 교부한 때에는 자 교부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는에서 끊으시고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한번 끊으시고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끊으시고요.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끊으시고요.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끊으시고 매매 계약을 뭐할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러면 제목이 뭘까요? 이것이 해약금 해제라는 겁니다. 무슨 해제요? 제목이 해약금이죠. 끝에 해제 있죠. 네.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을이 계약금 1억 주기로 약속을 정하고 자,
그 다음날 사촌 주기로 약속했는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여기서 해약금 해지하겠다 한다면, 여기서 어디서요? 여기서 했다면, 자, 을이 해약금 했다면 얼마를 준 겁니까? 얼마 줬어요? 아무것도 준게 없다고요. 얼마? 0원이죠. 그러면 아무것도 안 주고서 을이 해약금 해지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예요. 거꾸로 4천 일부라도 줬다. 얼마 줬어요? 4천 주고 해약금 해지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거꾸로 6천을 다 줘야지 해약금 해지할 수 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해약금 해지 당하는 입장에서 갑에서는 어디가 최대치입니까? 아니, 요거 하면 0원 아니요. 요거 하면 얼마 받았어요? 4천 이익이죠? 요거 얼마예요? 1억이죠? 그럼 갑 입장에서는 어디서 하라고 떠들어야 되겠습니까? 갑 입장에서는 어디서 해라? 여기서 하라, 이렇게 할 것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을은 최소치가 여기죠? 그죠? 그러면 을이, 그럼 만약에 여기서 0원이면 너무한 거니까, 그럼 거기 보면 교부란 말 있잖아요. 그거 교부란 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한 푼도 안 줬을 때는 할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한 푼도. 그럼 만약에 얼마 줬을 때? 4천 교부했어, 안 했어요? 했죠? 그러면 을이 뭡니까? 4천 먹고 떨어져라. 혹시 이렇게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안 된다. 얼마를 더 주고. 그러니까 을은 일부 교부도 교부다, 이렇게 주장할 거예요. 일부 교부도 교부다, 이렇게 할 것이고, 이쪽에서는 뭐라 합니까? 그 교부는 뭐다? 그 교부는 뭐다? 다 교부라, 이렇게 할 거예요. 그 법원에 갔더니 판사가 누구 편 들었을까요? 네? 갑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판사가 을한테 물어봐요. 그럼 거꾸로 이쪽에서 만약에 4천에다가 플러스 4천 주고 해제를 요구하면, 그죠? 을은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여기서 하지 말고 언제 해라? 예? 1억 주고 하라 할거 아니야, 지도.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돈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싸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원에 갔더니 판사가 뭐라고 한다? 판례는 일부 교부가 줘안 돼요. 반드시 뭐다? 다 줘야 돼. 약속된 계약금을 뭐예요? 다 교부한 다음에 뭐할수 있다? 해약금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565조 교부자 있지 않습니까? 교부 있어요? 그 앞에다가 V자 하셔가지고, 예, 다다다다를 하나 적어 놓으세요. 바깥으로 빼셔가지고. 뭐 한다? 다다다다 뭐한테? 교부한테 해약금 해지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타이틀은 뭡니까? 계약금 계약은 낙성입니까, 요물입니까? 그러면 네, 요물이라는 얘기예요. 매매는 약정했을 때 계약이 성립하지만 계약금 계약은 낙성이 아니고 뭐다? 요물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 다다다다 계약을 갖다가 어렵게 표현한 말이 뭐다? 무슨 계약이다? 요물 계약이다. 약정 가지고 안 되고요. 약속한 것을 현실적으로 뭐다? 줘야지 이루어지는 계약이 뭐다? 요물 계약. 네. 그래서 거기 517페이지 보시면요. 몇 페이지요? 517페이지 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 계약금 교부 계약의 성질, 기억. 무슨 계약 돼 있어요? 요물 계약. 거기다가 색깔 칠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물 계약의 반대말이 뭐죠? 그러면 시험에 계약금 계약은 낙성 계약이 아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냅니다. 그러면 매매는 무슨 계약이고요? 낙성 계약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매매 계약이 무슨 계약이죠, 여기? 예? 전형이죠? 그럼 계약금 계약은 비전형이죠? 매매가 무슨 계약이면?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됐어요? 그래서 고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라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 요물 계약을 밑에 관련 판례에서 뭐라고 적었을까? 판례 있죠? 네? 별표해 두시고요.
별표 해두시고요. 이해될 때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고 에이 하지 마시고 자꾸 눈도장 찍으면 나중에 이해가 돼요. 읽어볼게요.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 당사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주된 계약과 더불어 무슨 계약한 경우, 계약금 비약을 한 경우 민법 56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이미 해제, 해약금 해제할 수 있긴 하나, 계약금 계약은 자 보세요. 금전 기타 유감을 교부를 요건으로 함으로, 이게 뭘까요? 금전 기타 유감을 교부를 요건으로 한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뭐예요? 요물 계약이라는 얘기예요. 약정 가지고 안 되고요. 약속한 것을 다다다다 주는 계약이다. 그런 얘기죠. 따라서 단지 계약금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 있죠.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계약금으로서의 효력, 즉 위임법 규정에 의한 계약 해제, 해약금 해제 쓰는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정리합시다. 정리합시다. 오른쪽에다 이렇게 쓰세요. 그 판례 정의는 이거예요. 뭐다? 다다다 다섯 번 쓰세요. 오른쪽에다가. 그리고 그 위에다가 계약금 계약 쓰시고. 밑에다가 쓰는 말이 뭐다? 해약금 해제다. 그 얘기예요. 자, 565조는 그렇게 해서 두 가지 딱 하나 판례 가지고 딱 정리하면 돼요. 기본 개념을 익힌 겁니다. 그러면 해약금 해제했을 때, 해약금 해제했을 때 받은 계약금 돌려줄 필요 없죠. 그죠? 그럼 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원상 회복할 이유도 없고, 또 손해가 더 발생하더라도 별도로 무슨 배상? 손해 배상도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무슨 배상 안 들어간다. 손해 안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들 법정 해제 공부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법정 해제는 모두 들어가고요. 원인치 시켜야 되고요. 또 손해 배상이 또 별도로 들어갑니다. 근데 무슨 해제는? 해약금 해제는 그렇지 않겠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 보세요. 그러면 해약금 해제는 어디하고 어디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해약금 해제는. 어디서? 여기죠? 뭐죠? 이게 뭐야? 다다다다 주기 전까지는 이쪽 저쪽이든 뭐할수 없다. 해약금 해제할 수 없는 거예요. 해약금 해제는 언제? 다 주고 중도금 지급 전. 요 사이에서 뭐할수 있는 거예요? 이쪽도 해약금 해제, 이쪽도 뭐할수 있는 거예요? 해약금 해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보통 해약금 해제합니까? 안 합니까? 잘안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을도 무슨 가능성이 있고, 해약금 해지에 무슨 가능성이 있는 거죠? 가능성 있고, 이쪽도, 갑도, 마음에 안 들면 무슨 해제? 해약금 해제 무슨성이 있다는 거다.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다 이제 무슨 날짜가 다가왔습니까? 중도금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자, 중도금 줄 때는 누구는 변제기입니까? 누구는 변제기예요? 을은 변제기가 도래했습니까? 자, 그러면 파는 사람은 변제기다, 변제기가 아니다. 변제기 아니죠? 무슨 관계가 아니,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니죠? 그죠? 그러면 먼저 변제기는 사람 먼저 이행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중도금 먼저 줘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모르는 이 사람 뭐라고 해요? 선, 이행, 의무자라 하고, 그죠? 밑에 있는 이 사람은? 이 사람 무슨 의무자예요? 후 이행 의무자가 되겠죠. 그럼 선 이행 의무자는, 자, 항변할 권리가 없습니다. 무슨 권이 없다? 항변권이 없다. 항변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채무를 뭐 하지 않으면? 채무를 뭐 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으면? 예? 이게 바로 뭐다? 채무 뭐가 되는 거다? 불 이행이 되는 겁니다. 그럼 돈못 주는 것은 지체예요? 불능이에요? 네? 이행? 지체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최고를 하고, 그러다 먹으면 무슨 해제할 수 있다? 법정 해제. 제 속에 들어가면 이게 뭐죠? 무슨 상태로 돌려놓아라? 원상 회복. 그 다음 무슨 배상?
손해배상이 들어가죠. 그러면 법정해제는 원상회복과 무슨 배상이 들어가는데? 네? 들어가는데 아까 무슨 해제는? 해약금 해제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제대로 돼 있으면 옆에다 숟가락 얹어 놓으면 되잖아요. 밥상을 일단 차려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 밥상을 놓고 숟가락 갖다 얹어 놓으면 되죠. 그럼 법정이 좀 끝난 거네요, 그죠? 그러면 서로 중도금 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다가 이제 무슨 관계 들어가요? 잔금 들어오게 되면 누구도 변제기고. 네, 을도 변제기고 누구도 변제기다. 이쪽도 변제기 맞아요? 네, 변제기 맞습니다. 네, 그럼 서로 변제기일 때는 무슨 관계예요? 그러니까 네가 안 주면 나도 안 주겠다. 네가 안 주면 나도 안 주겠다. 나도 안 주겠다. 안 주겠다. 무슨 관계 들어가는 거예요? 동생 관계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동시에 뭐 한다? 이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래서 잔금 주고 다한 거예요. 다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 목적물을 뭐 해야 되는데? 인도를 해야 되는데 누구 잘못으로? 갑의 잘못으로. 누구 잘못으로? 매도인의 잘못으로 몽땅 화재가 났다. 그런 얘기야. 아셨습니까? 그럼 불이 났으면 매도인은 채무자예요, 채권자예요? 매도인은 목적물 인도 채무자죠. 그죠? 그럼 누구는 잘못이 있는데, 갑은 잘못인데, 을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갑은 무슨 자고요? 채무자가 되고요. 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채권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채무자 잘못으로 이행을 못했으니까 이건 채무 뭐다? 불이행이다, 아니다? 이죠? 그럼 이건 뭐가 될까요? 불났으니까 이행. 불능의 문제 들어가서 최고 없이 무슨 해제하고요? 법정 해제하고요? 무슨 회복하고? 원상 회복하고? 무슨 배상? 네, 손해배상하면 끝난다는 얘기죠. 그럼 불을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래서 불안 내고 목적물이 뭐가 되고? 코스 정상적으로 뭐가 되고? 네? 인도된 겁니다. 누구한테? 누구한테? 이제 을한테 인도가 된 거예요. 인도 받고서 들어가서 일주일도 안 되기 전에 아이고야 화장실이 누수가 생겼어요. 화장실에 뭐가 생겼어요? 밑에 집은 난리야. 화장실이 고장났으니까 고쳐내라고. 화장실에 누수가 생기면 을은 자기가 고쳐준다. 아니다. 판사한테 가서 따진다. 네? 아, 여러분, 매수인 입장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전화했더니 갑이 뭐라고 그래요? 아, 이 사람아, 니가 목적물 받았으면, 그다음부터 복걸 복이지. 그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당시 고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때 법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있어요. 야, 나는 제대로 출연을 했는데, 나는 제대로 뭐 했는데? 내거 마이너스 플러스 퍼펙트하게 출연했는데, 야, 너의 출연은 퍼펙트하지가 않다, 그 얘기예요. 주긴 줬는데, 무엇에 하자가 있다? 물건에 하자가 있다, 그 얘기예요. 뭐가 있다고요? 물건, 하자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몰랐고, 플러스 뭐다, 과실이 없다. 그럼 물건에서 네가 뭐 해야 된다는 거다? 책임을 져야 된다. 그게 뭐야? 담보 책임이라는 문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책임이요? 그러면 이 판사는 뭐랍니까? 아, 내가 잘못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라는 거야? 야, 담보 책임은 네가 귀가 있거나 없거나, 예? 귀가 있거나 없거나 책임지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책임이야, 이게? 그러면 지금 여기서 담보 책임이라는 용어 나왔단 말이에요. 무슨 책임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 속에 다 문제가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계약법이. 그럼 보세요. 아까는 채무 불이행은 반드시 채무자한테 뭐가 있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은 반드시 채무자한테 뭐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이 있다는 거죠? 그럼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채무의 책임은 누가 질 수도 있고요. 매수인이 질 수도 있고 누가 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아, 매수인이 잘못했을 때 책임질 수 있는 것이고 매도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매도는 무슨 책임은? 담보 책임은 이 사람한테 뭐가 있거나 말거나 네가 있거나 없거나 책임지는 거다. 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단 말이에요. 몇 조? 580조에서 몇 조에서요? 580조에서 담보 책임을 지도록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 있는 여기 있죠? 계약금 기약금 했었잖아요. 채무 물량은 앞에서 했어요, 안 했어요? 앞에서 했단 말이야. 지체하고 뭐 가지고? 불능 가지고. 여기 뭐 때문에? 해지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건 뭐예요? 무슨 책임? 무슨 책임? 담보 책임만 남아 있는 거예요. 무슨 책임이요? 담보 책임. 자, 그러면 담보 책임 한번 가볼까요? 자, 535페이지 펴보세요. 몇 페이지요? 일단 펴보세요. 535페이지 가보세요. 자, 535페이지. 물건 하자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물건.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건에 뭐가 있으면, 하자가 있으면, 계약 당시 그걸 알게 되면, 계약을 안 하거나, 또는 대금을 조절하고 사겠죠. 그죠? 그리고 다시 또산 다음에 물건 하자 가지고 궁시렁되면 그건 논리모순이죠. 그렇죠? 그럼 물건 하자는 악의는 절대 인정하면 안 되겠죠. 그죠? 계약 당시 몰랐고 그리고 뭐야? 알수 없었던 매수인만 쓸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자, 넘겨보세요. 536페이지 가보세요. 자, 니은 있습니다. 체킹 하셔야 됩니다. 니은 뭐예요? 물건 하자에서 매수는 반드시 뭐일 것? 선의 앤드 및 뭐일 것? 뭐가 실어야 돼요? 상식적으로요. 계약 당시 하자를 알기면요. 부른 데 절대 안 줘요. 고쳐야 되니까 고치는 것만큼 깎아주세요. 이렇게 뭐야? 예? 대금을 조절하고 샀을 거란 얘기예요. 따라서 담보 책임, 물건 하자는 계약 당시 몰랐고 그리고 알수 없었을 때만 담보 책임 들어갑니다. 자, 그게 먼저 키워드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책임의 내용에 기억에 특정물 매매가 돼 있습니까? 네? 특정물 매매 있죠? 왼쪽에다 그러면 중고차. 자, 중고차 살 때는 차량 번호가 이미 달려 있어야 안 달려 있어요? 정해져 있죠. 그게 특정물 매매. 근데 중고차 몰다가 막 화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끔 샀는데 잘못 사가지고 계속 비용 들어가면 열받거든. 그러니까 몇 개월 다니다 에이, 새차 사야지 해가지고 뭐야? 대리점 가가지고 새차살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대리점 살 때는 것이 문제, 니은. 불특정물 매매예요. 무슨 매매요? 불특정물 매매는 새 차입니다. 어디서? 대리점. 일명 종류 매매라고 합니다. 무슨 매매요? 종류 매매. 그래서 특정물 매매는 중고차, 불특정물 매매는 뭐다? 신차. 그러면 종류가 가서 차살때 어떻게 합니까? 차 종류 정하지요. 색깔 정하지요. 옵션 정하지요. 그리고 나중에 특정돼서 나한테 넘어옵니다. 따라서 불특정물 매매도 뭐다?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그래서 특정물 매매하고 뭐다? 불특정물 매매. 자, 그럼 거기 보시면은 우측 가시면 B번 체킹하세요. 완전물 급부 청구권. 무슨 청구권? 다른 것으로 바꿔달라 할 수도 있습니다.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배 청구하지 않고 그의 가름에서 하자 없는 완전물 급부를 뭐할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물건 하자가 들어갈 때는 두 가지만 조심하면 됩니다. 두 가지. 첫 번째. 매수인은 반드시 뭐일 것? 매수인 반드시 뭐일 것? 선의 가지고 안 되고 선의 및 뭐일 것? 뭐가 실일까? 이거 하나고요. 두 번째, 불특정물 매매했을 때. 무슨 매매요? 불특정물 매매. 모를 때는 빨리 뭐 기억하세요? 새차 사는 경우. 그죠? 이때는 바꿔달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다?
무슨 청구권? 완전물 급부 청구권. 근데 자동차 잘 바꿔져 안 바꿔져요? 잘 안 바꾸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마트 가서 혹시 여러분들 과자 사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럼 마트 가서 과자 살 때도 이거 불특정물이에요. 아니 가면 그 쪽 같은 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종류 매매거든요. 종류가 있잖아요. 이렇게 종류가 지붕은 이게 뭐가 된 거예요? 특정이 된 거예요. 불특정이라는 것은 나중에 특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특정돼가지고 집에 가져갔다가 집으로 홈 갔다가 가서 뜯어보니까 변질돼 있어요. 변질돼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시 마트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기분 나쁘잖아. 안 사요. 환불 받거나 그 해제예요. 그게 해제. 근데 그냥 다른 걸로 주시오. 교환한다고 그랬죠? 그럼 뭐예요? 법률용어로. 완전물 급부 청구권 행사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두 가지 조심하면 돼요. 무슨 하자는? 물건 하자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타인 권리 매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의 것을 팔아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죠. 어디 감히 남의 것을 팔아먹어요? 도둑놈 같은 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타인 권리 파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우리는 상식 안 맞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뭐냐면 여기 A 토지가 있어요. 자, B가 채권이 있어서 B가 여기다 저당권 붙여놨어요. 얘가 돈안 갚아. 저당권 뭐 한다? 실행을 해요. 경매한다고 그래요. 뭐 한다? 그래서 갑이 경락대금을 갖다가 뭐요? 주는데 한꺼번에 내는 게 아니고 일부 주고 뭐 주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를 줘요. 나머지. 그러면 A점 일부 주고 나머지 주고 C점 때 가서 뭐 하고 등기 할 거란 얘기예요. 그럼 언제 소유자가 되냐면 187조이기 때문에 요때. 자, 이 사람이 요걸 갖다가 1억에 낙찰받았어요. 얼마? 1억. 그래서 계약금 주로 1,000만 원 지급하고 나머지 9,000 나머지 주고. 그럼 이때 무슨 권 취득한다?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뭐 하지 않아도? 등기 하지 않아도. 그러면 요 사람이 경락 받아가지고 요 사이에서 팔 수도 있잖아요. 어디서? 요 사이에서. 갑이 팔아요. 예? 매매를 해요. 아직 직권가 남의 것인가? 직권이잖아, 아직.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을한테 팔면서 뭐라 그러냐? 내가 지금 1억에 낙찰 받았는데, 시세가 한 2억 정도가 된다. 따라서 이 매매 대금을 내가 얼마 할 것이다? 1억 5천에서 나 5천 먹고 당신 5천 드시오.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우리 뭡니까? 자, 이걸 완수하라고 1억을 줬어요. 얼마 줬다고요? 그럼 1억을 받아서 절차 진행하면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낙찰 받아서 지 이름 앞으로 모여서 등기해서 등기를 다시 누구한테? 을한테 등기 넘겨주겠다 약속한 거 아니야? 그러면 요 계약 당시에 갑은 남의 것을 판 거잖아요. 타인 권리 매매도 뭐하다? 유효하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을은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그죠? 알고 있죠? 알고 있다는 건 뭐예요? 악이라는 얘기야, 악이. 그러면 여기서 이 갑이, 그죠? 갑의 잘못 없이 이걸 이행을 못했다 한다면, 이걸 이행을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시점에서 계약하면서 네가 얼마를 주고, 있잖아, 이렇게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못 썼을 때, 이 사람이 만약에 이걸 이행을 못하게 되면, 이걸 못하고, 그죠? 그럼 요걸 못하고, 요렇게 등기가 못 넘겨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 그러면, 을은
갑한테 내가 줬던 1억은 돌려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을이 갑한테 뭐예요? 예, 매도는 무슨 책임? 담보 책임. 무슨 책임이요? 담보 책임. 자, 페이지 갑시다. 527페이지 펴보세요. 몇 페이지요? 527페이지 가보세요. 자, 타이틀 제목이 뭐죠? 맨 꼭대기 가로 2번 제목. 권리, 하젠 담보 책임 있죠? 자, 569조 해가지고 타인 권리 매매가 돼 있죠? 있습니까? 그러면 타인 권리도 매매하는 것도 유효하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요. 갑이 A의 재산권 이전을 약정하고 을이 대금 주기로 약정했을 때 효력이 생긴다. 달라 효력이 생기겠죠. 그러면 570조에서 자, 동전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동전해가지고, 매도인에 무슨 책임 있어요? 담보 책임 있죠? 자, 매도 담보 책임. 자, 밑에 보시면, 니은 A, B, C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 밑에 보세요. 니은 A, B, C. 자, A, 계약 해제권. 뭐뭐 묻지 않는다. 선악 묻지 않고 해제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선의만 가능하다고 돼 있죠. 그러면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570조에서 뭡니까? 악의 매수할 수 있는 게 뭘까요? 570조 악의 매수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해제는 돼도요. 뭐는 안 된다는 걸까? 손해배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570조에서 제목이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이전해 주지 못했을 때 악의 매수인이 할수 있는 게 뭐다? 돈은 돌려받아야 되는 거니까. 뭐는 가능해도, 해. 쟤는 가능해도, 뭐는 안 된다는 걸까? 손해배상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다음 528페이지 가보세요. 자, 밑에 572조가 있어요. 권리 일부가 누구 거? 타인 것. 자, 권리 일부가 타인 것 취득해서 못 넘겨주면, 자, 밑에 들어가면 바로 우측 갑니다. 자, 거기 보시면 A. 맨 밑에 대금 감액은 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는 할수 있다? 깎아서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측 가니까 해제하고 손배 가니까 선의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그럼 악의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권리 일부가 타인 겁니다. 다 574조입니다. 수량 부족이 나타납니다. 뭐가 나타난다고요? 수량이 부족합니다. 수량이 부족하면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책임의 내용을 보세요. 맨 밑에. 선의만 가능합니다. 악의 매수인은 아무것도 모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권리 전부, 두 번째 권리 일부, 세 번째 뭐다? 수량 부족. 자, 여기다가 X 따라서 한번 색깔을 칠해볼까요? X 따라서 선을 그으면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이런 모습이. 계단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럼 계단 바깥에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걸까요? 동그라미 두 개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요거 가지고 연습하셔야 돼요. 전부, 일부, 수량 부족. 그래서 번호를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요. 연습을 하세요, 연습을. 자, 선의는 초점 잡으면 안 됩니다. 악의만 초점 잡으면 돼요, 악의. 1번은 권리 전부가 타인 것, 악의는 해제는데도 손배 안 된다. 3번은 권리 일부 타인 것, 악의 매수는 대금 감액할 수 있어도 해제 안 되고 손배 안 된다. 수량이 부족했을 때는 아무것도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담보 책임하면 권리 하자는 요거 가지고 놓으셔야 돼요. 뭐 가지고? 권리 하자. 그래서 요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좀 넘기시면 페이지 534페이지 가보세요. 몇 페이지죠? 534페이지 가시면 거기 표가 있을 거예요. 표 있어요?
그러면 권리 전부 속에 들어가서 손해배상 청구권 X 하나 돼 있죠. 네? 그죠? 그다음에 권리 일부 들어가면 X가 두 개가 있죠. 네? 수량 부족 들어가면 X가 몇 개가 있어요? 세개 있는 거 보이세요? 이 그러니까 뭐야? 1, 2, 3야. 거기 있는 거 선의를 다 벗겨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나와, 여기.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X, XXX. 그래서 이게 권리 하자, 요 가지고 놓으시면 되고요. 무슨 하자요? 요렇게 해서 정리하시고요. 물건 하자는 요거. 물건 하자는 요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두 가지. 그래서 담보 책임은 무슨 하자하고 권리 하자하고 무슨 하자가 있다. 무슨 하자? 네, 권리에 흠이 있는 것이 있고 반대로 뭐가 있다? 물건 하자가 있다 하시고 권리 하자는 X가 이렇게 세 개가 내려온다 이렇게 기억하라는 얘기 이렇게. 그리고 와서 이게 뭘까 한번 조사해 보라는 얘기예요. 물건 하자는 반드시 아까 뭐가 필요하다고요? 선의 및 뭐일 것? 무과실일 것. 또 다른 것으로 바꿔달라 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뭐죠? 종류 매매, 불특정물 매매에서 뭐다? 다른 바꿔달라는 거 뭐예요? 완, 전물 뭐다? 급부 청구권. 네, 요렇게 하면은 가서 담보 책임 문제 풀때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 잘안 틀립니다. 무슨 책임? 매도인의 무슨 책임? 담보 책임. 네, 그러면 두 가지 했습니다. 뭐하고 뭐? 아까 계약금 계약이 있었죠. 예? 다다다다다 해약금 해지 있었죠. 그래서 해약금 해지 하나? 그죠? 한번 한 거예요. 지금 계약금 계약 이거 지금 한 거고. 예? 담보 책임은 두 가지 있다는 거. 무슨 하자하고 권리하고 물건 하자 있을 때. 연습하란 얘기예요. 딱 잊어먹지 마시고. 네.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